네, 미 동부 캐나다 10일 패키지 여행 가는 곳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찍었습니다. 이 영상은 패키지 여행 상품의 아주 상세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여행하실 분들은 전부 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아무튼 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보스턴 커먼이라는 지역인데, 뉴욕으로 따지면 센트럴 파크 같은 곳이에요.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데, 여러분들 커먼이라는 게 영어로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? 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분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들이 거의 그래서 또그 여러 가지 일을 지금 꼭 가이드가 아니고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요 강을 기준으로 해서 캠브리지하고 보스턴이라는 지역이랑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, 왼쪽에 저 시코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보이시죠? 저기가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장 있는데, 저 바로 뒤가. 그리고 요 강은 찰스강인데,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? 찰스. 반응이 없으시고요. 찰스강이고요. 한국말로 하면 강찰스예요. 강철수. 맘만 잘 알겠어. 이게 이제 그 하버드대학교라든지 MIT 그 공대생들이 여기서 뭐배 타고 조종하고 윈드서핑하고 하여튼 그런 곳으로 쓰이는데, 물은 굉장히 더럽다라고 합니다. 4급수 담당하는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고, 학생회관도 있고 뭐 MIT 시청가식도 대학이랍니다.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저 뒤에 기숙사도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, 여러분들 이 MIT 공대 그 안에 딱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저 천막 쳐 있는 게다 졸업시즌 때문에 저렇게 천막 쳐져 있는 거예요. 지금 이제 졸업할 때거든요. 얘네들도 워낙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 차례대로 무슨과부터 무슨과는 몇 시에 이제 졸업식을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 거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MIT 출신이잖아요. 물론 교통사고로 세상을 좀 여러분들 이제 하버드 다 왔습니다. 하버드대학교 캠퍼스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주 평범하고 이게 어떻게 학교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한다는 이 하버드대학교 비디오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이 학교를 여행 코스로 하버드 하는 것 대학교 같습니다. 캠퍼스랍니다. 참 신기하고 또 이번에 와보면 또 언제 오겠습니까?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. 여기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. 많이 낡았고 형편없는데
하늘 많이 청불까지 육군 사관 어분의 동상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그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리고 구두만? 이거 진짜 굉장하네. 자,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하버드 야드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는 빌딩이 강의실이 아니고요. 기숙사 빌딩이에요. 한국은 이제 그 대학교 이렇게 누군들 만났을 때 너 몇 학년이야 무슨 누군가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하버드 출신들을 만나면은 너 어디 출신이냐 하버드 출신이냐 체싸움을 하는데 여기가 보면 다 그런 기숙사들이에요. 존 F. 케네디가 묵었던 기숙사는 저쪽에 이제 끝에 있는 기숙사 맷 데이먼이라고 또 매우 맷 데이먼 그분이 여기 딱 모여서 벌거벗을 때는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신잖아. 그래서 보고 할 때는 바닥이 이제 기분 아, 이거 찍어주세요. 그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던 그 승객 중에 한 명인데 저분이랑 저분 아빠랑 같이 유럽에 여행을 했는데 그대로 숨어져서 숨이 있다고 가져갔대요. 그래서 저분 어머님이 학교에다가 그 사람의 해리가 읽었던 책하고 돈하고 공부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규모적으로는 세계에서 몇 번째 숨어져 있는데요. 거기다가 비단으로 또 적혀있죠. 비싼 게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고문서들도 여러분들 가질 때 다 보관이 돼 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책의 그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하버드대학교 기념품 가게 뭐 기념품 셔츠 가게인데 또 이런 데를 들리고 있습니다. 자, 옷 사이즈 살 때는 한국의 아이들 같은 경우 좀 크게 사주셔야 되는데 성인 거 살 거면은 한국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거 사줘야 돼. 라지를 입으면은 미디움이 맞고요. 엑스라지도 입으면 라지가 맞아요. 하버드대학교 아빠 뭐 하버드 갈 수 있어요? 그 여행을 그치. 견학인가? 아빠하고 정승하고 살까? 하버드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고 나와서 하버드대학교 기념품 하버드 셔츠 판매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쇼핑을 하는데 품질은 그 티셔츠 품질은 사서 와서 집에서 보니까 품질은 매우 좋은 것 같았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눈팅만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. 물론 와이프는 기념품으로 몇 장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자, 학교가 명문이니까 참 희한한 좀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 한국도 서울대학교 앞에다 이렇게 기념품을 장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서울 유니버스도 마크 찍어서 판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들었습니다. 있는... 제 와이프가 지금 이것저것 지금 사기 시작합니다. 네,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견학이 다 끝나고 지금 쇼핑 중이고
저는 계속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가?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. 네, 미 동부 캐나다 10일 여행, 지금 하버드대학교 편 이제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무료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무료 구독 꼭 부탁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언제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